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저랑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라는 책인데, 베셀 반데어 콜크라는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읽기보다는 이렇게 짬짬이 가끔 생각날 때 이렇게 보는 책인데, 트라우마가 뭐가 문제가 될까? 그렇지만 이 트라우마가 참 문제가 많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몸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뇌 그림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나도 모르게 그 기억된 그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 마스크 해제가 된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밖에 오늘 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마스크를 벗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저도 한번 이렇게 벗었다가 다시 이렇게 썼는데, 이 우리 습관이 참 무섭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것이 정말 괜찮은 건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제2의 천성인 습관을 잘 길러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책 소개했지만, 몸은 기억한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베셀 반데어 콜크 지음. 이렇게 또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가끔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증상이 있는데요. 외상적 사건들이 생활 속에 침투하여 재경험이 된다. 트라우마로, 다른 의학적 용어로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상적, 내가 겪었던 사건들이 생활 속에 침투하여 재경험이 된다.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기억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자꾸 떠올라 고통스럽다. 외상적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느낀다. 사건이 회상되면 땀이 나거나 심장이 뛰는 등의 생리적인 반응을 보인다. 외상과 연관된 생각, 느낌, 대화, 사람, 장소, 활동 등을 피하려고 한다. 미래에 대한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된다. 감정 표현과 정서적 반응이 억제된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집중하기 어렵고 화를 자주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트라우마 증상은 아무나 이렇게 치료하거나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나 이 정신적인 문제가 깊이 있을 때는 분명히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가벼울 때 우리가 이제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계속 그 사건이 연상되고 일상생활을 할수 없다면 이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또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 두 가지 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몸에 그 똑같이 느낀다는 것. 어쩔 때는 뭐 환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를 그 괴롭히는 어떤 사건들로 이렇게 나에게 집약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트라우마를 많이 겪는 분들이,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겪지 못할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다든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우리가 가볍게 살아가는 경우는 괜찮지만, 우리가 어려서 좋지 않은 기억들로 인해서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치료되는 방법을 여러분이나 저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트라우마 증상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과민 반응,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상의 재경험,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자꾸 떠오르거나 꿈이나 환각을 통해 재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피 또는 마비인데 사고 당시의 기억이나 감정을 회피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의식이나 수치심 등의 정신적인 증상과 두통, 소화불량, 수전증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겪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치료들이지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어떤 한 분이 굉장히 그 기억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는지 머리를 계속 이렇게 책상에 엎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나중에는 결국 그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섣불리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벼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이나 경험이나 기억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마음을 터놓고 다 이야기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그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을 치료에 가면 좋지만 증상이 좀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약물과 상담 치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잘못된 기억들을 치료해서 일상생활에서 또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는 자기 그 안 좋았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의 나를 만져주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아픈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건드리면 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러한 그 상한 감정들, 잘못된 기억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되고 또 안정화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죠? 또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되시고 행복한 나머지 시간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